맞아요. 네, 그래서 오늘... 스케치북 신청할 때 여기 오신 오늘 방청객분들 정말 감사하게 사연을 좀 네네. 써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사연을 소개해드릴 텐데 요 사연들에 맞춰가지고 노래 선물 해드릴 수 있는 거죠? 네네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사연 신재철 씨 어디 계신가요? 재철 씨, 여기 손 들어주셨다. 자, 저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. 자, 마음의 준비 잘 하세요. 약 3주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.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 한 명과 같이 갑니다. 스케치북 가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? 제 어떤 노래 선물 들려주실까요? 그냥 긴 수식 없이 딱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. 좋아요. 멜로망스의 선물 노래.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. 그래요. 두 분 지금 표정이 한껏 빨개졌어요. 곧 제 짝을 찾으실 겁니다. 선물처럼 아마 다가올 거예요. 두 분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분은 왕치빈 씨. 왕치빈 씨 어디 계신가요? 아, 저기 계시네요. 저 박수를 좀 잘했으면 좀 일어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저분은 또 어떤 사연일지.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반전이 있어요. 새로운 이성과 썸 타는 중이에요. 스케치북에서 썸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침실. 누구랑 왔어요? 누구랑? 썸 그분 같이 안 오신 거예요? 같이 오려고 했는데. 잘 안 됐대요. 그러면 신나는 노래 한번 불러야겠네요. 더 좋은 사람 만나시라고. 예. 예. 꼭 이런 노래가? 사람 만나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. 예? 사슴같이 예쁜 누나의 princess 나를 보고 비교는 게 너무 secret 미친 거 아닐까 자여미인 특이해 특이해 여기까지 불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원래 야, 우리 지민 씨 사슴같이 예쁘고 특이한 네. 그런 또 새로운 썸이 아마 다시 나타날 것 같으니까 또 잘 한번 타보죠 우리.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치빈 씨에게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